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오는 7월 10일 제5회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장총은 이번 예배에서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기념 예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고신,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 회원구단 목회자와 성도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나눔과 섬김의 장로교회라는 주제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설립 100주년을 맞아 세상의 빛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100년을 다짐했던 장로교는 올해 장로교회 날을 기념하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되새길 계획입니다. 특히 장로교 내 200여 개 교단을 하나로 묶는 한교단 다체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총회를 구상 중인 한장총은 예배에서 다시 한번 장로교회 일치를 강조하고 사회 통합의 모범을 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 중심의 장로교 전통 예배, 성찬, 한국 장로교회 비전 선언 등의 순서를 진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장로교회 날을 통해서 각 교단에 계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도 드리고 본질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 이번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한장총은 예배에 장애우와 탈북자를 비롯한 소외 이웃들을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예배 장소에 부스를 마련해 헌혈과 장기기증 서약운동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오는 7월 5일에는 장로교회 날 기념 복지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한국 장로교회 복지 신학과 생산적 복지 대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가는 장로교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보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는 주님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눔과 섬김을 하는 거거든요. 한편 이번 기념 예배에서 설교는 권태진 목사가, 축도는 방지일 목사가 맡을 예정이며 한장총은 오는 17일 회원교단 총회장들을 초청해 기념 예배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